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썸네일 순자산 30억. 아, 아파. 아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 일단 세팅을 하자. 오. 아, 녹여놓은 게 있어. 그치, 녹여놓은 거. 녹여놓은 거랑, 그 다음에 술을. 주하. 오랜만에 혼술 먹방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저 혼자서 오늘 신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혼자서 하는 재미가 있지. 원래 이게 또 제 주종목이잖아요, 이게? 응? 우리 안 돼, 여긴 방이어서 안 돼, 안 돼. 참아, 참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주애님들이 잔에다가 따라 마시라 그래가지고 나발 부은 모습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잔에 따라 마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는 댓글로 좀 많은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잔에다가 또 이러다가 삘 받으면 또 나발 불 수도 있어. 일단 먼저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매워. 내가 이제 식비를 좀 아껴보려고 이렇게 밀키트를 한 몇 개를 쟁겨놨어요.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주에 먹어보니까는 뿌하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뿌가 이게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줄 겸 해가지고 제가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디자인도 되게 레트로하고 이뻐. 근데 맛이 좋아. 갑니다. 내가 진짜 지난주에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건더기도 되게 많아. 이게 몇 인분이지? 보자. 1114g. 못해도 한 2, 3인분은 돼 보여. 지금 얘가 좀 큰 거거든요, 냄비가. 근데 우리 둘이 먹었을 때 저희가 많이 먹는데 둘이 먹었는데 용량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먹을 게 아니니까 나는. 오늘은 식사보다는 술. 오늘은 술입니다, 술. 자. 자, 주애님들, 짠! 아, 좋다. 매워. 제가 미리 뭘 준비했냐면요. 자, 우동 보여드릴게요. 자, 우동사리하고, 제가 요즘에 고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고수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수랑 그다음에 청양고추하고 수제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혼자 있으면 더 잘 먹어. 끓는다 빨리 끓어. 잠깐만 다 됐어. 이거 너무 시원해. 빼야지. 오, 끓어 끓는다. 여기다 청양고추를 좀 넣어볼까? 칼칼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세요. 자, 이제 불 끄고 먹을게요. 주인님들. 자, 받으시오. 자, 짠! 와, 맛있는 맛이야. 여기 제품을 이제 아는 게 좀 약간 후회되네. 진짜 고소해. 지금 먹은 게 대창이거든요, 이거? 대창인데 엄청 꼬셔요, 꼬셔. 그리고 건더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다 곱이야. 곱창 엄청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 선풍기 일단 먼저 틀었어요, 지금. 불 앞에 있으면 더워. 그래서 선풍기로 수제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갑자기 막 밥하고 막 이런 게 막 때려놓고 싶어졌어. 아,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뜨거울까 못 먹겠어. 아 근데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곱창전골이 나가서 먹으면 얼마죠? 얼마지? 나가서 먹으면? 왜 소곱창이니까 못해도 3만원 하지 않나? 못해도 한 3만원, 4, 5만원? 와 걸쭉해졌다. 와 근데 진짜 그냥 소곱창 전골이 밖에서 나가면 4, 5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는 못 먹어. 내가 지금 요즘에 돈 아끼려고 외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식 너무 힘들어. 한번 나갈 때마다 진짜 둘이서 먹으면요 5만원에서 10만원 나와요. 우선 오마카세도 아니고 차라리 오마카세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무 비싸. 오늘도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봤는데 토마토도 너무 비싸고 막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결국에 바나나하고 고추하고 이런 것만 사왔어요. 점점점 큰일 났어. 물가가 너무 비싸죠. 물가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물가가 한 번 올라간 건 내려오질 않아. 월급은 잘만 내려오는데. 아유. 아우 술맛. 아 역시 월급 얘기하니까 술이 잘 들어가네요. 아, 와, 수제비 넣길 잘했다. 지금까지는 그냥 생으로 먹었으니까 고수도 한번 넣어보자. 진짜 고수. 됐어. 고수를 너무 좋아해. 샐러리, 고수, 그 다음에 그 저 뭐냐 당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우와 내가 고수를 좋아해서 그런가? 완전 다른데? 완전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손이 계속 가는데?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넣자. 요만큼. 자, 곱창에다가 고수 하나 얹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자, 짠! 이거 바로 또 습관 나온다, 또.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맛있네. 우리나라 음식 같으면서도 약간 외국 음식 느낌도 나고 외국 가고 싶을 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곱창전골이랑 고수랑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야? 우리 주혜님들은 알 거야. 제가 버섯 중에 느타리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에 느타리하고 팽이 딱 들어가 있어.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와, 술이 그냥 들어가네. 야, 우리 주혜님들 짠. 아, 더워.
물 앞에 있으니까 더워. 누가 그랬는데 반지하는 여름에 시원하다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반지하 살면 시원하다 그랬는데 왜 덥지? 나 지금 땀나는데. 아 근데 진짜 선풍기가 대박인 게 선풍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지금 얘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다. 촬영할 때 이게 소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 안 들어가는 거 찾는다고 애 좀 먹었습니다. 와 그냥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제가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먹어봐요. 진짜 정말 나 이거 진짜 강추다. 이거는 진짜로 죄님들 짠. 아, 좋다. 이거 얼마만에 혼자만의 이 여유야. 소주 한 병 더. 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곱에서 곱이나 뭐 대창 이런 데서 냄새가 안 나요. 잡내가 식감이 너무 좋아. 씹으면 씹을수록 지금 고소함이 계속 올라오는데 주인님들 짠. 아, 잘 먹었다. 이제 술안주로 천천히. 우리 주인님들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썸네일 순자산 30억. 이 꿈이에요, 꿈. 네, 속인 게 아니라 진짜 제 목표가 순자산 30억이 목표예요. 목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반지하 사는 이유도 꿈 때문에 반지하 사는 거예요. 우리 주애님들은 다 아실 거야. 제 꿈이 자연인인 거. 근데 자연인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지금 들어가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 살면 내가 먹고 싶은 이런 거 못 먹어. 일정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근데 뭐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없어지진 않을 거고 더 플러스 될 건데 막연히 제 꿈은 100억 버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실천을 계속 옮기고 있는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주애님들한테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죠. 제 꿈은 자연인이라고. 근데 자연인 들어가려면 돈이 없으면 자연인을 못 들어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집은 그렇다 쳐요. 한 달에 일정하게 나간 돈 외에도 뭐 내가 뭐 아파서 들어가야 되는 병원비 아니면 뭐 그래도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경조사비도 나가야 되고 뭐 이거 생활비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냐고. 저는 지금 월급쟁인데 지금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돈이 나오려면 노동수익이 아니라 자본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오피스텔에서 막 60만원 80만원 주고 오피스텔 살다가 30만원짜리 반지하 와서 좀 조금 줄이고 그걸로 줄인 돈으로 재테크를 좀 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좀 아프긴 하지만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뿌 옆에서 저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재무 상담도 했고 근데 재무 상담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플랜을 되게 잘 짜놓기가 힘든데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잘하고 있다고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할수 있겠구나. 순자산 30억.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순자산 30억이 되게 허황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퇴가 막 60세 그러는데 50으로 잡을게요. 저는. 왜냐면 제일 자체가 50 이후에는 못해. 그래서 50으로 잡으면 그럼 나머지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50년. 우리 저 국민연금 통계 이제 연구소에서 통계로 낸게 최소 생활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260만 원이래요. 한 달에. 그러면 260을 잡아. 그래가지고 12개월 곱해. 그 다음에 50년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5억 9천만 원인가 하여튼 15억 9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면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50살이 되면 십몇 년 후란 말이에요. 십몇 년 후에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이게 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십몇 년 후에는 이게 15,000원, 2만 원 되면 내가 26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물가 상승률이 더 큰데 그 260만 원의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5억 9천이야. 근데 260으로는 안 돼. 못해도 400만 원, 5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활을 하려면 그때 됐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게 500만 원, 월 자본소득으로 500만 원이 나왔을 때 30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반지하 사는 애가 꿈도 야무지다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주혜님들 중에서도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 노후에 50 됐을 때, 60 됐을 때에 내가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살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봐요. 저는 제가 계산했을 때 3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지하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거 외에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 하면 실질 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자가 막 5%, 막10%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막 5%에서 막 10% 막 이렇게 가버려 버리면 실질 금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자본소득으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외에도 부수입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돼.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한 번씩 DM이나 이런 거 주시는 분들 계세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친구들인데 언니 언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민 사연하고 이런 거 보내주시는데 저는 만약에 부수익을 내고 싶다 유튜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 일단 해봐라. 그게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하라 그런 게 인스타부터 해봐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인스타를 서치 위주로 하면 안돼. 그거는 돈 쓰는 지름길이야. 절대 막 남들 하는 거 보고 비교하고 나랑 얘는 되게 잘 사네, 얘는 나랑 나이대도 비슷한데 얘는 명품을 갖고 있고 얘는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서 자존감 깎아먹지 말고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되게 많아요. 진짜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보면 정보 공유를 엄청 많이 해놓거든요. 그냥 그런 거 봐요. 해시태그에 재테크 하나만 치고 자본소득 이런 거딱 치잖아요. 그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하고 유튜브 할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원래. 저는 유튜브를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저는 집에 오면 진짜 레이지하고 진짜 게을러요, 진짜로. 제 MBTI가 INFP거든요? 집 밖을 안 나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누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릴스나 이런 걸 올리면 유튜브 수익보다 좋아요. 아니, 롱폼 말고. 숏폼이 유튜브 쇼츠 올리는 것보다 인스타 릴스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수익금이 좋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막 3초짜리도 있고 10초짜리도 있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인스타부터 먼저 저 동영상 만들어서 매일 하나씩 올려봐봐요. 그럼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수익으로 저는 여기 월세를 내요.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월세를 낼수 있을 만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릴스로 해서 나는 요거 월세를 내야지 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도달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대하게 크게 내가 막 10만 100만 유튜버 돼야지 막 이런 생각 말고 한 3년 4년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조금만 부수익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만 계속 하시면 저는 인스타하고 유튜브 하는 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뭔가 부수익으로 미디어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돈 들어갈 게뭐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카메라 막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건제 욕심인 거고 휴대폰 하나라도 할수 있는 거는 인스타 정도. 그다음에 뭐 진짜 컨텐츠가 좋다. 그러면은 유튜브도 휴대폰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부자라기보다는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주도 좋고 오늘 기분도 좋고. 반지하 산다고 욕해도 돼. 욕해. 괜찮아. 욕해도 돼. 나 30억 벌 거야. 그래서 나 자연인 할 거야. 우리 주애님들도, 아, 얘가 할수 있나. 얘가 진짜 자연인 할수 있나. 한번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가유. 잘 먹었습니다. Oh, 좋다!